재물운과 사업운. 한 마리의 돼지를 우리에 가둬 놓았는데 나중에 보니 여러 마리로 늘어나 있는 꿈. 이 꿈은 목돈이 생길 행운몽이다. 집이나 건물 어느 지역의 위치가 그려진 지도를 약도를 받는 꿈. 토지 매매나 상품 판매에서 뜻한 대로 일이 성취된다. 복권을 사거나 다른 사람에게 받은 꿈. 타인의 도움으로 사업이나 직장에서 유리한 거래 조건을 따내게 된다. 짐승이나 맹수 등이 다른 짐승이나 맹수를 쫓아다니고 물어뜯긴 꿈. 사업 내용이나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업체끼리 생존 전략을 위하여 합병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주관하게 된다. 높은 기둥이나 빌딩에 올라간 꿈. 관공서의 고위층 인사나 사회적으로 연배인 지인의 알선으로 좋은 취직 자리나 목돈이 생기게 된다. 여러 마리의 소가 외양간에 메어져 있는 꿈. 성실하고 능력 있는 직원들의 노력과 협조로 사업성의 성공을 기약하게 된다. 자기 집에 화재가 나서 활활 불길이 치솟고 있는 꿈. 경제 금전의 대통하고 사업 발전의 길몽의 정조이다. 마당이나 방 안에 꽃상여가 놓인 꿈. 천금을 희롱하게 될 부귀영화의 꿈이다. 시체가 없는 빈간을 들고 장례를 치른 꿈. 거래처의 사기나 부도 계약 파탄으로 커다란 금전 손실이 있다. 커다란 돼지가 졸졸 따라다닌 꿈. 기업체의 경영주나 최고 명예직 등을 받아 사회적으로 입신양명하게 된다. 이빨이 몽땅 빠져버린 꿈. 새로운 일이나 사업을 벌여 금전상의 이득이 높아지고 사업가라면 내용에 혁신하거나 직원을 대폭물갈이하여 발전적인 근무 기간을 확립하게 된다. 이빨에 한두 개 빠져버린 꿈. 일반적으로 건강 악화나 가족들에게 일어날 불행을 암시하며 사업상으로 거래처에 한두 개를 잃게 된다. 돼지를 등에 지고 오거나 밖에서 끌고 온 꿈. 뜻밖의 재물이 굴러 들어올 행운의 꿈이다. 송장이 물에 불어서 부풀려진 꿈. 집안이 가난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몹시 심하다는 증거이다. 우시장에 나가 윤기 있는 보이는 소를 한 마리 산 꿈. 돈줄이 막히지 않아 사업에 애로가 없고 차곡차곡 저축을 하여 남부럽지 않게 돈을 모으게 된다. 트럭이나 니어커 등에 돼지를 가득 싣고 온 꿈. 목돈을 벌수 있는 사업이나 일에 뛰어들어 일약 거부의 반열에 올라선다. 자기 자신이 돼지로 변하여 우리 속에 갇힌 꿈. 이꿈 역시 행운과 행재를 나타낸다. 복권 당첨, 유산 상속 등으로 많은 재물을 모으게 된다. 흙탕물이 논이나 저수지의 바닥에 붕어나 익물을 잡은 꿈. 옳지 못한 수단으로 방법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재산을 모으거나 법에 저촉되는 사업을 비밀리에 진행하여 돈을 벌어들일 것을 암시한다. 조개가 진주를 토해낸 꿈, 복권 당첨과 같은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행운몽이다. 채소를 팔고 가득 안고 다닌 꿈, 뜻밖의 돈이 생기거나 포상금 등 경품 당첨, 행운의 주택 당첨이 있다. 송장이 흙 속에 온전히 묻히지 않고 응승하게 가매장되어 있는 꿈, 공금 횡령이 발각되거나 비자금이 탈로난다. 얕은 저수지나 논두렁에 개를 잡은 꿈, 횡재가 암시되어 있다. 복권 당첨, 사업삼의 성공, 재산 상속 등이 있다.
과일을 자루나 상자에 담아 가져오는 받는 꿈, 예기치 않는 행운이 통째로 찾아올 것을 의미한다. 소를 내다 판 꿈, 저축한 돈을 까먹게 되고 사업이 막혀 위기를 맞게 된다. 염소나 양을 몰아서 집안으로 끌고 온 꿈, 돈이 들어오거나 자손 경사의 암시, 혹은 착한 며느리감이 생긴다. 지도나 지구본을 들여다보며 위치를 확인한 꿈, 사업 영역을 해외로까지 넓히게 된다. 해외 지사를 설치하게 되거나 해외 지점을 개설하게 된다. 돗자리를 펴고 눕거나 휴식을 취한 꿈, 사업 영역을 넓히게 되어 거래처를 수소문하고 사업 상담을 하게 된다. 많은 좋은 일들이 예상된다. 잃어버린 서류봉투나 문서를 되찾는 꿈, 돈을 쓸 일이 생겨 가계 지출이 늘어나고 개인적으로 직장을 잃거나 사업 계약이 취소되는 흉몽이다. 백화점에서 쇼핑한 꿈, 금전적 고통에서 벗어날 좋은 계기가 마련된다. 상사가 경영주가 자신의 승진 명단에서 탈락시켜 억울했던 꿈, 뜻밖의 행운이 찾아온다. 월급을 지불하거나 시킨 일에 대가를 치른 꿈, 가정적으로 적지 않은 돈이 들어와 오랜만에 주부의 삶이 펴진다. 임신했다고 축복받은 꿈, 미혼 여성이라면 신상에 즐거운이 생기거나 목돈이 들어온다. 친구나 동료 직원의 감언 이슬에 의해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쫓겨난 꿈, 동료 직원이나 부서의 업무상 실패에 만족스러운 일처리로 인해 자신이 그 피해를 받게 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신분이 높은 사람과 악수한 꿈, 사업은 날로 변창하여 탄탄대로를 걷고 많은 돈을 벌어들여 천금을 희롱할 수 있게 된다. 사회적으로는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좋은 기회를 맞이하게 된다. 똥통이나 똥더미에 허우적거리고 돼지를 끄집어낸 꿈, 주식 투자나 토지 매매로 인해 큰 재물을 얻게 된다. 아에게 젖을 먹이는 여자가 등장한 꿈, 현재는 금전적 곤란이 심해 심신이 불운하지만 곧 이를 도와주거나 해결해 줄 기인을 만나게 된다. 소나 돼지가 발길에 채이거나 밟힌 꿈, 경제적으로 궁핍함으로 인해 시달림을 받게 될 징조다. 시체를 보고 두려워 도망친 꿈, 금전적 사회적 행운의 출세를 기를 목전에 놓치게 된다. 독사나 뱀에게 물려 온몸이 독이 퍼진 꿈, 길몽 중에 길몽이다. 권력과 부귀 영화를 한 몸에 얻게 된다. 사람 해골을 공처럼 차고 다닌 꿈, 먼 친척의 유산을 상속받거나 땅값이 상승하거나 사는 지역이 도시 개발로 크게 일어난다. 코피가 터져 붉은 피가 줄줄 흐른 꿈, 자신에게 돌아오는 금전적 소득은 위로의 규모가 크다. 승진 취직도 유리하며 통장에 저금한 돈도 많이 올라간다. 몸에서 피가 나서 결국 한 방울도 남지 않은 꿈, 운세 세트의 힘이다. 금전적으로 사회적 활동 면에서 자신 입지가 약화되고 사업은 왠지 침체를 맞게 된다. 소를 끌고 산으로 높은 곳으로 올라간 꿈, 발전적인 앞날을 향해 올라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통사고를 당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꿈, 뜻하지 않는 재물이 들어오고 일신상의 명예를 얻게 된다. 물건이나 돈을 찾아서나 끝내 찾지 못한 꿈, 찾으려고 한 물건이 상징하는 의미로 회피란 심리를 나타낸다. 또한 돈을 찾으려고 했지만 금전적 고통으로 벗어나고 싶다는 심리를
드러낸다. 음식을 토해낸 꿈. 옳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축적한 돈은 결국 법에 의해 사회에 환원하게 되며 자신이 갖고 있는 부를 타인에게 쓰게 된다. 바닥에 떨어지는 지폐의 몇장을 주운 꿈.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 특히 무역업이나 해외 수출과 같은 신용장을 받아 날로 번창한다. 큰 구렁이나 뱀을 칼로 도망내거나 뱀의 목을 자른 꿈. 길몽 중에 길몽이다. 크게 금전이 불어난다. 보신탕을 맛있게 먹은 꿈. 금전직 손해를 볼 일이 생기거나 계획이 중도 좌절된다. 개고기를 먹은 꿈은 일의 방에 손실 실패감을 나타낸다. 대소변을 밭의 작물에다가 거름으로 뿌려준 꿈.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사업이 보잘것없고 작아 보여도 시일이 지나 그 고생의 대가를 받는다. 자신의 옷에 대변이나 소변이 묻은 꿈. 지지부지하던 사업계획은 이 꿈을 계기로 운만이 타협되고 생산에 박차를 가게 되고 가정의 여유자금이 돌아 여유로움을 찾는다. 개인적으로 입신양명하는 계기가 마련되고 금전상의 횡재운도 따른다. 10원짜리 동전 몇 개를 주어 길에서 주운 꿈. 저축액이 날로 줄어 경제적인 어려움이 커지고 자신의 가족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시체가 점점 불어나서 풍선처럼 부풀더니 방 안에 가득 메운 꿈.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널리 떨치고 국가의 관력을 묶는 사람으로서 위협의 대열에 들어선다. 밤 못 이룬 밤. 재물운과 사업운에 관한 꿈을 올려드렸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 팔봉쌤과 늘 함께 하시죠. 좋은 밤 되시고 좋은 휴일 되시고 언제나 날로 번창하는 재물운이 번쩍번쩍 불어나는 나날 되십시오.